공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아침에 여기 핀란드의 마트 프리스마 또 왔습니다. 마지막 기념품이랑 그냥 제가 원래 갖고 싶었던 것들이랑 음식 좀 사가고 한국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아지랑 신랑도 많이 그립긴 한데 가족 떠나니까 그것 좀 많이 슬픈 거죠. 지금 이것저것 엄청 보면서요. 빵이랑 뭐 사탕이랑 핀란드 뽕숲 샴푸랑 이런 거. 핀란드 샴푸를 왜 구매하냐면 저는 모발이, 핀란드 모발이잖아요. 엄청 얇아요. 그래서 한국 샴푸를 쓰면 머리는 막 힘들어해요. 한국에서 핀란드를 떠나는 것도 힘들고 핀란드에서 한국으로 떠나는 것도 힘들고 오빠 집에 가서 인사하고 언니 집에 가서 인사하고 제 부모님 집에 가서 짐을 다 가지고 공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8 kuukauden päästä, eikö? 8 kuukauden päästä. Ja mitä sä oot tehdä sitten? Tuutko Koreaan? Sitten mä juhlin. Joo, sitten. Iso tapa. Niin, niin. Eihän tää nyt niin paha ole, kun mä kuitenkin usein menen, me taas nähdään. Tää on aina paha tää. Onko? On. Aina huono kohta. Miksi? Me nähdään sitten. Joo. Siinä insare soku. Security check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안 울려고 했거든요. 진짜 마지막 순간까지 눈물 하나도 안 오고 나는 다 갈 수 있다 이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딱 엄마한테 마지막 인사하니까. 네, 지금은 게이트로 가고 있습니다. 핀란드 떠난다고 생각하면 눈물이 더 줄고 그냥 생각 안 하면 사실 괜찮아요. 원래 저는 핀란드 갈 때랑 한국 다시 갈 때랑 뭐 저희 부모님이랑 가족이 이제 한국 방문했을 때 그때는 가장 울고불고해요. 근데 이제 다시 계속 한국에서 한국 생활을 하고 있으면 사실 그렇게 별로 생각 안 하게 되니까 지금 게이트 다 찾아왔고 근처에서 무빙 카페가 있어서 지금 무빙 카페 와서 제 마지막 유럽을 여기다 썼습니다. 제 마지막 글루텐 프리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먹을 수 있는 샌드위치 저희 먹어보고 한국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행기 타니까 마스크를 하고 핀란드 샤이오에게 빠이빠이 하고 한국 가도록 하겠습니다.